새하얀 설원 위 꿈의 레이스를 펼치는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전국 동계대회가 강원에서 열렸는데요. 전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장에서 스노우슈잉 종목에 참가한 장애인 선수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합을 벌이는 선수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난 2013년 평창에서 스페셜 올림픽 국제 동계대회가 열리고 10년 만에 진행되는 대회이며 지난 7월에 진행한 2022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전국 동계 빙상대회에 이어서 진행합니다. 설상대회는 알파인 스키, 스노우보드, 크로스컨트리, 스노우슈잉 총 4개 종목 선수 및 운영요원 총 19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스페셜 올림픽 나온 것만 해도 되게 영광이고 아이들과 함께 경쟁도 하고 또 이제 재밌는 이런 체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7월에 진행된 빙상대회의 기록과 이번 설상대회의 기록은 2025년 세계 동계대회 국가대표 선수 선발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서는 설상 종목 선수의 체계적인 발굴 및 육성을 통해서 발달장애 동계 스포츠 설상 종목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일차인 24일에는 전날 시상식을 진행한 크로스컨트리 종목을 제외한 스노우슈잉, 알파인스키, 스노우보드 3개 종목의 결선과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위해 개최된 2022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전국 동계 설상대회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